폭탄 같은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관련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1세대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각각 주택 지분의 4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가 사형제였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주택의 상속주택의 4분의 1 지분 25%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전에 가지고 있던 1주택과 그리고 상속으로 4분의 1 지분 25% 지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세대의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다주택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하나와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4분의 1 상속받은 4분의 1 지분, 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 B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으로 다주택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는 6억 공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서울 그리고 상속받은 집도 서울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라서 종부세율이 중과세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이 세대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1주택자였죠.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상속이 난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좀 더 나아가면 슬픈 경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체를 다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상속받았는데 이렇게 다주택으로 기본공제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주택이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 중과세율까지 맞아서 종부세 폭탄을 맞으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죠. 아니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좀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빼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분들, 이렇게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이 상속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억울한 종부세 줄어든다. 상속주택 제외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TV 기사인데요. 이영호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 때 좀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종부세 계산할 때. 이때 상속주택을 좀 제외시키는 건 어떤가라는 거죠.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 거기다가 세율 인상까지 이런 요인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도 종부세 계산할 때 상속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범위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넓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의 기사는 그 내용들은 이제 현재 제외되고 있는 기준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폭넓게 제외시키는 그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가 현재에도 종부세 계산할 때 상속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다. 다만 그 범위가 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을 관련 법령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입니다. 제4조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이 조항에 그 기준이 담겨 있는 거죠. 3항을 보시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 9조 제1항, 여기에 바로 종부세의 세율과 세액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호를 보시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건 지분 형태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헌데 이렇게 지분 형태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각자가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겠죠. 종부세니까 그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목을 봐야겠죠? 먼저 감목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이 요건도 갖추고 그리고 나목을 보시면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것. 이 요건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모두 갖춘 경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인 거예요. 15%를 제가 상속을 받았다면 근데 이 15%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4억인 거예요. 자 이러면 이 나목을 충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때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은 주택 그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거예요. 만약 2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그 지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주택의 20%를 넘어선 거죠. 만약 제가 25%를 상속받았다면 이때는 감옥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앞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그 사례에서 그 형제가 각각 4분의 1씩 주택을 상속받았잖아요. 4분의 1이면 25%인 거고 그래서 이 감옥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 세대는 다주택이 돼서 기본공제 6억을 받고 거기다가 조정자산지역에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라서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아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조금 좁다 보니까 정부가 이 기준을 좀 더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줄 거냐? 정부에서는 두 가지 안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과 남옥 각각의 요건을 올려주는 거죠. 소유 지분율을 20%가 아니라 조금 높여서 뭐 25%나 뭐 30% 뭐 이런 거게 되겠죠. 아니면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 이 3억 기준을 좀 더 올려주는 거죠. 4억 또는 5억 이렇게 각각의 기준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현재는 감옥과 남옥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거를 모두가 아닌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것.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20%를 넘었다 하더라도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거나 이럴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 그건 아마도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 제4조의 이 제3항도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2월 달 즈음에 이제 시행령들이 개정되니까 아마도 내년 초에 2월 달 즈음에 이 기준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속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이 기준은 당연히 좀 더 올려줘야,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완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정부가 뭐 두 가지안 각각의 요건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제외시켜주거나 이것도 있지만 일정 기한을 두고 그 기한까지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종부세에서 빼주는 거죠. 우리가 양도세에서 보면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일반주택은 내가 상속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주택을 말하고요. 상속주택은 당연히 상속받은 주택이겠죠. 이렇게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됐다면 이때는 일반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먼저 팔면 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일시적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면 대신에 그 기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판다면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한을 좀 인용해서 종부세에서도 상속주택의 경우에 5년까지는 그냥 종부세에서 빼주고 5년 지난 시점에서 종부세에 좀 넣는 이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택이 돼버려서 다주택이 돼버리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부담인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표 보시면 아마 얘보다는 이 표를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현재 2주택 이하, 물론 2주택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이 경우를 제외한 2주택 이하는 종부세 계산할 때 0.6%에서 3.0% 과세 표준별로 이렇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만약에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 표준별로 1.2%에서 6.0% 기본 세율보다 거의 두 배예요. 각 구간별로.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주택이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고 되지 않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그 기준을 올려줘야 되고 더 바람이 있다면 일정 기한을 두고 그 기한까지는 아예 주택수에 넣지 말자. 좀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부분을 그 기준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아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쯤 아마 2월 전후로 세부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형태로 얼만큼 조건을 완화시켜줄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